이열개한 이 사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평범한 생선 가게는 가라. 생선 가게로 대박난 고대호 씨. 뚝뚝 떨어지는 매출에 울상이라는 생선 가게로가는 달리 여기서는 생선이 없어서 못 팔 지경이라고. 네, 감사합니다, 밋. 거두절미하고 대박 가게를 결정하는 건 뭐니 뭐니 해도 매출. 네, 이 가게 쩐이 궁금하다. 도대체 하루에 얼마나 파시는 거예요? 하루에 보통 고등어 한 60마리, 동태 한 80마리, 그리고 오징어 한 100마리 정도. 잘 팔리셨어요? 하루 평균 180만 원 정도, 월 평균 한 5천만 원 정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생선으로 월 매출 5천만 원? 웬만한 수산시장보다도 훨씬 더 믿고 사먹을 수 있는데요. 눈에 보이는 데서 신뢰가 가고. 원하면 그 강산능 측정도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곳보다는 안심하고 구입하는 편이에요. 방사능에 민감한 이때 스피디하게 준비했다. 직접 실시간으로 방사능 측정을 해가지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믿고 사시기를 저희는 바라기 때문에 지금 0.11 마이크로 시보트가 찍히거든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서울 시내 대기권 안에 있는 방사능 수치와 맞먹는 수치이기 때문에 전혀 찍히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설명도 잘하시네요. 저 고등어는 어때요? 햇빛에서 추출되는 자연 방사능 수치는 0.1에서 0.2 사이. 0.5가 넘어가면 적색경보 발령이란 말씀. 네 종류의 생선을 측정한 결과 일단 안심 수치인데 혹여 기계가 잘못된 건 아닐까? 확인사살. 그런데 경고등이 울린다. 기계는 정상이죠? 저는 근데 믿을 수 없겠는데요? 그러면 직접 한번 먹어볼까요 우리? 믿어만 준다면 무엇인들 못하리요. 아니 제가 이렇게 먹는데 못 믿으면 이걸 먹겠습니까? 이제 의심은 그만. 방사능 걱정은 붙들어 맸으니 이제 쩐을 부르는 비결을 찾는 일만 남았다. 눈에 불을 켜보는데 아침 일찍부터 옮기랴 진열하랴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란 사장님. 그때 등장한 정체를 알 수 없는 수상한 남자들. 이들의 등장에 가게는 더욱 활기가 넘치는데. 사장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네요? 네, 저 혼자는 절대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누구예요? 요 분은 우리 친형님이시고요. 네, 제가 생선 부장이고요. 사장하고 제가 친형입니다. 생선 부장 첫째 고대영 씨. 우리 친구는 우리 막내 처남. 네, 제가 해물 부장이고요. 막내 처남입니다. 다들 인물이 좋으세요. 해물 부장 막내 김춘호 씨. 전의 비결 그 첫 번째. 자칭 타칭 생선 가게 혼남 3인 만드시겠다. 잘생겨야 된다니까. 맞아요. 친절함은 물론이요. 살인 미소까지 겸비한 3인방. 때문에 단골 주부들이 넘쳐난다. 오늘 고등어 너무 싱싱하네요. 네. 이렇게 좀 살갑기도. 일부러 좀 저음 내시는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보고만 있어도 흐뭇한 웃음 짓게 되는 건 당연지사. 자꾸 오고 싶어. 저 갈 길이 오겠어요. 예쁘지 않나? 이 생각들이 이쁘고. 그러면 나보고 나보고 오는 거예요. 이쁘고. 네. 그래서 부자 되고 건강하라고 맨날 회원하고. 훈남 3인방 고려는 주부들로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처음부터 승승장구했던 건 아니었다. 처자식이 생기고 이제 가족을 먹여 살려야겠다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무슨 일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생선 가게에서 처음에 일을 배우게 돼서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27살. 남들이 하지 않은 일에 젊음을 내세워 사업 전선에 뛰어든 고대호 씨. 하지만 젊다는 이유 하나로 무시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는데. 사장이 너무 젊고 이러니까 젊은 사람이 뭘 하겠냐 뭐 이런 것 이렇게 좀 무시당하는 과시당하는 것도 좀 많았고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이 수금하러 가면 돈을 잘 안 주세요. 사장님들이 속이 상하고 뭐 혼자서 뭐 울지는 않았지만 이불 뒤집어 쓰고 좀 이렇게 입고 그랬었어요. 결국 두 번의 실패를 맛본 동생을 돕기 위해 형이 지원군으로 나섰다. 이 가게를 새로 만들기 바로 전에 제가 이제 여기서 같이 일하게 된 거예요. 솔직히 이렇게 잘 될지는 몰랐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잘생겨서 그런 거 아닐까요? 능글능글한. 그때 제작진에게 포착된 사장님의 수상한 행동.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 거 같은데. 이게 뭐... 손님이 생선 구이를 주문하셔가지고요. 지금 삼치 구우려고 지금 기계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구이 구워도?